시경이랑 헤어졌니? 그렇게 말해요? 왜? 합의가 안된 얘기니? 아, 니들 뭐든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러는 사이라며. 시경이는 니들 뭐 결혼한 데 딱 그새 헤어진 것처럼 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맞는 거니? 생각 중이에요. 내가 보기에는 니 쪽에서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맞니? 네. 왜? 왜라뇨? 제 쪽에서는 생각 없으면은 안 되는 건가요? 아니, 아 그거야 환영할 일이다만, 아 그럼 헤어진 거니? 그것도 생각 중이에요. 아, 무슨 말도 안 되는, 아 결혼할 생각 없으면 놔줘. 아 시경 인생을 손에 쥐고 갖고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야? 여사님,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. 뭐? 참 한결같으시네요. 실수인지 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도 여사님 마음대로 갖고 노신 거 아닌가요? 뭐야? 그냥 지나가자. 아무 일도 아니다.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닐 거다 하면서 억울한 마음 없었는데 요즘은 좀 억울하네요. 누구라도 원망이 하고 싶네요. 뭐야? 여사님이 실수하신 덕분에 혹은 모른 척하신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 버티는 인생으로 살아왔어요. 이제는 다 억울하네요. 인생 바뀌지 않았으면 어땠을까?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면 어땠을까? 적어도 이 몸은 혹독하게 고생은 안 하면서 살지는 않았을까? 그렇게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. 세상 착한 척 시경이 꼬셔대다니. 그동안 그래서 어떻게 살았니? 여사님 귀한 아들이랑 저 결혼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저 불러다가 함부로 말하는 거 이제는 하지 말아주세요. 그래. 결혼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고 빨리 정리도 하려구나. 네. 그럴 거니 그 전에 먼저 여사님께서 저랑 제 부모님께 사과부터 해주세요, 진심으로. 그럼 저도 여사님을 조금은 덜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정말 아진 것 같으니라고. 이렇게 봐줄래, 넌.